제 인생 가장 높게 추구하는 가치가 리스펙트였던 것 같아요. 항상 음악인으로서 너무 멋있어. 그 서로에 대한 존중인 것 같아요. 리스펙은. 집을 사랑하는 나이였죠. 진짜 비보이가 되고 싶었어요. 딸 좀 가까워진 것 같잖아.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죠. 모든 사람들이 모니터를 다 해요. 곡을 만드는. 마지막에 힙합처럼 얘 한번 쳐준 다음에 일자 여기 해줘 뭐 이런 거. 그냥 이거는 아닌 것 같다. 하여튼 생각하면 씁쓸하기도 해요. 내가 힙합이랑 닮아있어서 좋아한 게 아니고 닮고 싶었던 거지. 차라리 위안처럼. 발걸음이 되게 신나게 들렸대요. 공연하는 게 행복이었다고요. 계속 부딪히면서 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. 줄 세워서 오디션 보는 거는 사람들한테 끊임없이 경쟁. 당신은 우리와 함께 가겠어요. 목걸이를 걸어주고 싶네요. 이상한 짭짤한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우린 그걸 철저하게 떼내고 싶었어요. 관계를 지키거나 이 삶을 지키는 것도 죽을 때까지 우리가 숙제잖아요. 우리가 뭐 외친다고 방송국 시스템이 사라질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한번 제대로 한번 이용을 해보자. 인생이 바뀌었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거든요. 내 음악도 그런 작용을 하고 있구나. 너무 행복했어요 저는. 그러니까 힙합은 저한테 인생을 줬죠. 많은 사람들이 저는 희망을 느꼈으면 좋겠어요.